뭐냐면 양향자 아줌마가 그런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이걸 딱 봤더니 아 의문이 좀 풀리더라고. 아 그렇지, 메모리가 베이스가 안 되면 비메모리가 되기가 어려워. 기존부터 비메모리만 하지 않았으면은. 왜 그런지 알아? 상호 교차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리고 메모리에서 돈 왕창 벌잖아. 그 현금과 그 기술력을 가지고 비메모리를 하면 훨씬 더 쉽거든. 그 메모리를 확실히 잡았잖아, 이제. 우리가 대장 아니야. 그걸 가지고 비메모리로 넘어갈 텐데,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거를 더 늦추고 막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했다. 내가 어저께 생각하면서도, 이거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명분 때문에 이익이 없는데? 아니거든. 트럼프도 중국을 칠때 명분을 최대한 쌓아놓은 다음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전쟁을 일으킨 거거든? 근데 지금 딱 봤더니, 아, 그거구나. 여의도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여간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일으킨 거야. 그냥 이거를 명분만 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명분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국내 정치에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명분까지 주게 되고 공백 빌미를 만들었는데, 명분을 이제 줄이는 게 가장 해결책이겠지? 뭐 쉽지? 명분 줄이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각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가실 형들, 가서 안 계신 형들은 되게 오래 갈것 같아, 우리가. 장으로 보면 오늘 뭐 특별히 뭐 호갈 건 없어. 근데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좀 있네. 쭉쭉쭉 빠지다가 참 특이하죠. 하이닉스 오르면서 이제 반도체 같이 떨어진 것들 좀 반등하고, 특별한 건 없어. 오늘은 태평양 물산이 좀 오르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옮겼잖아, 해외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 경쟁력 떨어지는 거에서는 피해가는 회사인 거야. 되게 좋지, 좋은 회사지. 야, 잘하는 건 아니야. 이제는 알 거야. 올랐어요. 올랐어. 나는 되게 쌀때 사서 지금 뭐확 따라받기 좋은 시기는 아니야. 5G는 내가 다시 갈것 같다 그랬잖아. 나는 사진 안 했어. 사진 못 하겠어. 다시 또 5G는 또 날라가네. 지금은 이제 5G 하나 진짜 제대로 살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새로운 게 혹시 대북 이야기가 나오면 대북 쪽. 그리고 비메모리가 일본이 이제 태클 걸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진짜 비메모리주 관련된 내가 생각했던 좀 떨어졌거든.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조선은 좀 살아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인건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좀 내가 볼 때는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포트의 비중으로 좀 사놔야지. 이렇게 장 무너졌을 때 세팅을 해야지. 지금 와서 언제 살 거야? 또 올랐을 때는 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떨어질 거 스케줄 잡아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에서는 멈추겠다를 계산한 다음에 그때 담으면 돼. 근데 봐, 지금 뭐 이엠넷도 그렇고 하나모티도 그렇고 뭐 바닥에서 그냥 막 우리 쭉 샀던 것들이 조금 반등해. 좀 반등한단 말이야. 오늘 잠깐 또 반등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음봉 냄새 착살 날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없어. 근데 돈이 없어. 버텨야 돼. 그렇지, 그냥 잊어버리고 생업에 충실하다가 월급 들어오면 다 사면 돼. 단순해. 주식은 단순해. 주식은 결국은 있잖아, 근성이야. 포기 안한 사람들이 되게 단순해. 좋아질 회사를 골라. 그 저렴한 가격에 사. 빠지면 더 사. 오르면 팔아. 끝. 너무 쉽다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이성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성적인 얘기 안 나와. 나 어제 댓글 같은 거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나는 반대 논리를 갖다가 좀더 구조적으로 얘기를 딱 하면 내가 그거에 딱 받아들이고 하거든. 근데 안 그래. 아니야. 구조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어. 오히려 내가 몰랐던 거 있잖아. 몰랐던 거 사실 근거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좀 뒷받침한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나도 그거 보면서 배웠는데, 반대적인 얘기인 거는 거의 그냥 인신공격이야. 뭐 돈만 하는 뭐. 형, 나 돈만 하면 돈 진짜 잘벌 자신 있다니까. 진짜, 진짜라고! 돈만 하는 뭐, 돈벌레. 뭐, 그래, 뭐, 그래. 가라면 가지도 않고, 형들. 계속 있어, 괜찮아.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같이 가야 될것 같아. 근데 그 형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그리고 주식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못, 아니네요. 이런 얘기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 뭐,
아니 왜 부동산을 못 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지. 왜 이 구조가 안 맞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지. 왜 예전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안 먹혔는데 왜 이번에는 먹힐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떤 기전으로 될지. 그 기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 우리가 저번에 폭락을 경험했어. 두 번 하락을 경험했단 말이야. 근데도 이 방송 보면서도 바닥에서 털리는 형들이 있다니까. 그 올라가니까 어? 이제 가나 보다 하면서 거기서 또 사. 우리 올해 있잖아. 올까 봐서 안 했으면 죽었어 진짜. 그때 내가 딱 얘기했지. 이제 조정 온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때 사실 나도 전부 싹 다 밀어버렸어야 돼. 근데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줄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그래도 또 좀 룸을 해서 어떻게든 막 틈 벌려가지고 샀단 말이야. 그 떨어지는 와중에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또 급등한 것들이 막 나왔어. 호구호구 막 나왔단 말이야. 리드코프 뭐 나오고 뭐 동국제약 뭐 이런 거 팔았단 말이야. 그거 판 돈 갖다가 또 샀단 말이야. 딱 폭락하면 기분도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하면서 그랬어 봐. 자기가 솔직히 내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알지. 솔직히 나 평소에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솔직히 알았어? 몰랐지. 전혀 몰랐지. 네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너 눈치가 너무 없더라 진짜. 인정이 안 해? 인정. 별로 관심이 없어 나한테. 자기는 아니, 별로 티를 안 내잖아. 티를 안 내지. 야, 네. 그냥 자전거 타러 갔다 오지. 자전거 타러 개운하게 타고 오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긴 해. 다 똑같긴 하는데, 여기 형들은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어제 그런 방송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어. 주식이 진짜 더 폭망하면은 땅 팔면 돼. 진짜 팔 거 엄청 많아, 나. 오히려 나 진짜 개폭락하면 나한테는 그게 큰 기회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 뭐 임대료 조금 받는 것 같다 그냥 사면 돼. 괜찮아. 진짜 아니야 형. 이게 보통 자기의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 왜냐면 동네 바보잖아. 동네 바보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아닌 거 아니라고 해도 또 얘기 나온다. 무한반복이야. 장 빠질 때 이거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성질나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믿어줘라. 승질나면 이거 안 찍었지. 승질나면 안 찍지 형. 이거 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형 얼마 들어온다고 진짜. 인당 2원에서 3원 들어오는데 이제 한 뭐 5천, 6천? 이제 좀 지나면 한 만 뷰 정도 나오더라고. 한 2, 3만 원이야. 두 명 이렇게 하고 전기 쓰고 이거 이거 의상하고 메이크업하고 지금 옆에 나영석 PD가 지금 대본 쓰고 김우숙 짜파가 지금 하고 지금 여기 스텝이 몇 명인데 지금 하루 밥값만 지금 50만 원이야. 자 오늘 좀 반등하는데요. 그럼 오늘 장도 성투하시고요. 항상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내려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으면 떨어진 그만큼 올라갈 때는 계속 호호 매일 호호 했잖아. 우리 방송 중 했잖아. 다시 나와요. 내년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고 그럼 겨울잠 자야 돼서 들어가세요.